대한민국 최고의 명창 그가 얼쑤 우리 가락에 떴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소리 한 자락은 해야지. 아만. 그래서 마련한 프로젝트 미나노 왕기성 명창이 소리 한 자락 가르치려 우리 집 안방으로 찾아온다. 그렇게 하면 쓰가디 질러오라. 이리 오너라 호놀자 신라. 이리 오너라 호놀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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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아마도 내 사랑아. 올해는 나도 한번 소리꾼이 되어보자. 니나노. 2017년에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 강사 왕기성. 그의 신들린 소리 티칭 지금 시작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리 강사 왕기석입니다. 소리꾼들에게 여름은 독공 수련의 계절입니다. 독공이라고 하면 폭포나 토굴에서 혼자 소리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습 시설이 잘 발달된 요즘에도 더위를 피해서 혹은 같이 소리하는 동료들과 우애를 나누기 위해서 여름이면 이렇게 폭포나 토굴을 찾아 함께 소리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폭포 수련을 하는 기분으로 뒷배경을 폭포로 쫙 깔아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름밤 좀 시원하십니까? 네. 얼쑤 우리 가랑 니나노 이 왕기성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소리꾼 귀명창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이 폭포를 순 우리말로 바꾸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대체어를 살펴보면 벼랑 걸린 물, 벼랑 오르내린 물, 또 물싹. 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십니까? 자, 말이란 일부러 만들어내고 바꾸고 시킨다고 새 말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냅두면 저절로 살로면 살고 갈로면 간단께요. 여기서 국악이 보이네. 자, 문화와 예술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판소리 역시 그런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을 펴면서 공공장소에서 판소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굳이 하려면 안일이, 즉 대사는 일본말로 하고 가락만 원래대로 하라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는 걸 오또상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건 그냥 아예 판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판을 만들지 못하는 소리꾼들이 사랑방에서 사랑방으로 전전해야 했고 이것이 판소리가 양반의 색채를 많이 띠게 된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의견이나 상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배울 사천가 대목에서도 바로 그런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북곡투식하는 놈과 부모부려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지어 세상으로 번여 보내버리고 나머지번 님네들 서로 모아 한적 한잔 더먹 속 들먹게 허여가면서 흐드렁거리고 돌아보세. 그게 예나 지금이나 이 국곡투식하는 놈, 다시 말해 나라 콧관 털어먹는 사람들이 참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셋!
빠지게 모아놓으면 그냥 어떤 놈 목건에게 턱 털어놓고 그냥 턱 털어놓고 놈들이 모르는 줄 알고 응? 뭔 짓을 하는지는 몰라도 이 매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철학자 사형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형이라고 한 게 아니 어떤 형인가 궁금하시죠? 우리 사형 사르트르 형. 네, 그게 다시 말해서 판소리도 사설을 통해 시대를 기록하고 남긴단 말이죠. 자, 매 눈 같지 않습니까? 아서. 자, 그럼 사철가 오늘 배울 대목을 따라해 보시죠. 국곡토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한정 한 잔 더 먹소 덜 먹게 허여가면서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기로 쏘니 아니 노래에다가 그냥 툭 대놓고 그냥 전 세상으로 보내버리자니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그냥 등골이 오싹해지네 자 오늘 배울 대목은 좀 길지요 게다가 자 마지막 대목이라 입에 척척 달라붙으려면 좀 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자 배에 힘을 꽉 주시고 어깨를 딱 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곡토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네 여기서는 정말 아주 먼 곳으로 보내버려야 하기 때문에 힘을 주어서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한정 한 잔 더 먹소 덜 먹게 허여가면서 그들은 거리고 놀아보세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저와 같이 거드렁거리면서 10주를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사철가 완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사철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이산 여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 안 찾아왔건만은 세상 싸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이연이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폼을 반겨 흔들 쓸 때이나 품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또 그 한방 초승화시라. 옛꽃 더 일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품 요런 해도 제정 해할기로 알고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어떠한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천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색에 태고 보면 벌백 설백 천지백은이 모두 앞에 마르퍼시로라. 무정 세월은 더답시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흔들려라. 어하 세상 언니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5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 즐기로 오거나 사후에 반반 진수는 사륵 생전에 한 잔술만 또 못하느니라.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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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다 늙어간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까나 늘어진 게 수남보 끝끝거리에다 대령 매달아놓고 국곡투식 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지은 세상으로 번여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들 서로 모아 앉아 한 잔 더먹 속 들먹게 허여가면서 흐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사철가를 시작한 게 초봄이었습니다. 어느새 한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0주간의 여정이 드라마처럼 눈앞에 천천히 흘러갑니다. 자, 몇 군데 콕 집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인기가 좋은 대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노래는, 소리는 처음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여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네, 여기서는 지금 이산 저산 꽃이 피니, 이게 중머리 한 장단입니다. 그 다음 분명코 봄이로구나는 세 박자를 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산 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습니다. 자,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더니 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오늘 백발이 한심하구나, 청춘이었는데 백발이 왔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어제 청춘이더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도 어제 청춘이더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사철가 모든 대목을 다 배우셨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걸 살펴보면 5주에 걸쳐 광대가를 배웠고 다시 10주에 걸쳐서 사철가를 마스터했습니다. 자, 이 왕창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귀명창 소리꾼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자, 이제 어디 가셔서 소리맹이라는 말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인물치레, 바로 마음 됨됨이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소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세야말로 소리의 보장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인물치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왕기석의 이 나라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소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